지워지네? 지워지네? 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이것인데요. 파버카스텔의 지우개 펜슬입니다. 한쪽은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반대편 한쪽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다른 이유도 따로 있어요. 흰색은 하드한 지우개 심이고요. 분홍색은 소프트한 지우개 심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2,000원에서 3,000원대로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저는 화방넷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 제품의 장점은 연필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심한 곳을 지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심이 딱딱하기 때문에 연필깎이로 이 지우개를 깎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색 부분은 잉크, 수채, 볼펜, 타이프라이터 잉크를 지울 수 있다고 하고요. 분홍색 부분은 연필, 색연필, 카본카피용을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우개가 얼마나 활용성이 있는지, 과연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지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색연필과 연필, 수채와 볼펜, 오일 파스텔, 그리고 라인펜까지 다 지워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용지를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종이는 RC 세목 300g을 사용했고요. 화이트 심과 그리고 분홍색 심 이렇게 두 가지를 지워볼 거고, 먼저 색연필부터 지워볼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색연필을 모두 다 끌어 모아봤어요. 프리즈마, 파버 유성, 파버 수성, 더앤트 스튜디오, 더앤트 컬러 소프트, 그리고 마르코 르누아르, 마르코 라피네, 마르코 수성, 그리고 더앤트 라이트 패스트예요. 프리즈마를 지워볼게요. 오, 처음에는 약간 블렌더 같은 느낌으로 지워지거든요. 소리가 되게 좋네, 사각사각. 여러 번 지우니까 그래도 한 80% 정도는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마찰이 강한 지우개를 쓰면은 종이도 상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많이 지워진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종이가 많이 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 상한 건 아니에요. 조금 변화가 있어 보이거든요. 자, 이제 프리즈마 유성을 소프트 심으로 지워볼게요. 소프트 심은 연필, 색연필, 카본카피용을 지울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오! 뭔가 지우개 똥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조금 달라요.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소프트해서 그런지 뭔가 흐드르드한 느낌이 있어요. 지울 때. 지우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소프트는 잘 안 지워지네요. 보시는 것처럼 하드가 훨씬 난 것 같아요. 프리즈마에서는. 자, 이제 파버카스텔 유성 색연필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웠을 때 이 정도 되고요. 프리즈마보다는 훨씬 잘 지워져요. 같은 라인이라 그런가? 자, 세 번 강하게 지워볼게요. 이 정도 지워집니다. 꽤 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진하게 해서 그렇지 초벌 정도를 지우거나 아니면은 흐린 라인을 지울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분홍심 소프트로 파버카스텔 유성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우개가루 많이 나오고요. 지우개가루 크기가 다르죠? 조금 큽니다. 그리고 조금 흐드르드해서 그런지 더 잘 안 지워지는 느낌이에요. 힘을 잘 안 받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지워볼게요. 근데 신기하게 부러지진 않네요, 심이. 자, 여기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 심이 딱딱해서 그런지 훨씬 더 부분적으로 잘 지워지고, 분홍 심은 소프트해서 그런지 제 의지와 조금 반대로 넓은 영역이 지워지고, 그리고 화이트 심보다는 잘 안 지워집니다. 자, 이제 파버카스텔 수성 색연필을 딱딱한 심으로 지워볼게요. 서걱서걱 소리가 다르죠? 자, 한번 더 지워볼게요. 요 정도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여태까지 지운 거 세 개를 비교하면은 파버 유성이 그나마 조금 종이와 가깝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요 정도로 지워지고요. 이제 소프트 심으로 파버 카스텔 수성 색연필 지워볼게요. 요 정도 지워집니다. 역시나 조금 뭉그러져서 넓은 영역이 지워지네요. 자, 여기 이 부분부터는 앞부분과 지워지는 느낌들이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드심은 딱딱하기 때문에 아주 좁은 영역을 지우기에 적당했고 소프트 지우개보다 훨씬 더 잘 지워졌어요. 반대로 소프트 지우개는 조금 무르다 보니까 하드보다 넓은 영역이 지워졌고요. 그리고 조금 하드보다는 잘 안 지워지고 흐리게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연필깎이로 과연 이 연필 지우개가 잘 깎이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는 많이들 쓰시는 파버카스텔 연필깎이인데요. 이걸로 넣어서 깎아볼게요. 오, 진짜 잘 깎인다. 진짜 연필 같아요. 소프트도 이렇게 잘 깎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연필깎이로도 이렇게 엄청 진짜 색연필처럼 잘 깎인다. 이렇게 해서 하드심과 소프트심으로 색연필 9가지를 지워본 결과예요. 총 정리를 해보자면 하드심이 훨씬 더 깔끔하고 좁은 영역을 편하게 잘 지울 수 있었다입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다른 다양한 재료들을 실험해 볼 건데요. 연필, 2B 연필이랑 그리고 시민크의 수채화 그리고 제트스트림 0.5 볼펜 그리고 오일 파스텔 마지막으로 라인펜 이렇게 혹시 설마 지워질까? 하는 것들을 좀 모아봤어요. 지워볼게요. 자, 연필은 그냥 잘 지워질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그냥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지워지는데요. 혹시 몰라서 파버카스텔 더스트프리 지우개랑 그리고 입시할 때 많이 쓰는 잠자리표 톰보우 떡 지우개도 같이 준비를 해봤거든요. 파버카스텔 더스트프리 지우개예요. 이거 훨씬 잘 지워지는데? 그리고 이거 톰보우 떡 지우개도 진짜 레전드 지우개거든요. 얘도 진짜 잘 지워져요. 얘는 조금 미세한 부분 지울 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부분을 시원시원하게 지울 때는 이런 지우개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찾아왔는데 이거는 톰보우의 모노 제로 지우개인데 얘도 이렇게 딱딱한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요. 얘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소프트심, 이쪽을 한번 지워볼게요. 얘도 굉장히 잘 지워지고 딱딱해서 제가 좋아하거든요. 하고 옆에다가 소프트심으로 지워볼게요. 연필은 소프트심이 훨씬 잘 지워지는데요? 신기하다. 훨씬 더 시원시원하게 밀려요. 이거 봐요. 뭐지? 하드로 한번 연필을 해볼게요. 하드는 잘 안 지워지는 느낌인데 소프트가 훨씬 잘 지워지는데요? 연필 같은 거 지울 때는 하드 말고 소프트를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채화 지워볼게요. 수채화도 안 지워질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제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하드심으로 지우고 있어요. 지워지네? 지워지네? 신기해. 지워져요. 종이에 상함은 약간 있는데 이것도 지워지나? 이거 더스트 프리 지우개예요. 파버카스텔. 얘는 택도 없네요. 톰보우 떡 지우개도 택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모노? 모노도 안 지워져요. 수채화가 꽤 잘 지워집니다. 하드심이. 이거 엄청 좋네요. 자, 이제 소프트심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제품 설명에는 하드심이 수채화용 지우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지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일단 지워볼게요. 아주 미세하게 지워지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수채화 지우실 때는 요거 하드심으로 지우셔라. 그리고 볼펜 혹시 지워질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볼펜 한번 하드심으로 지워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지워져요. 제가 굉장히 세게 여러 번, 한 세네 번 올렸거든요, 볼펜을. 근데 이 정도면은 꽤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소프트 역시나 잘안 지워집니다. 둘 중에는 볼펜심은 하드가 더잘 지워지는 걸로. 그리고 오일 파스텔도 궁금해서 가져와 봤어요. 설명에는 없는데 또 혹시 되려나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워볼게요. 제 예상에는 하드심은 지워질 것 같거든요. 오일 파스텔 안 지워지네요. 아, 이거는 너무 의욕이 앞섰다. 소프트 한번 지워볼게요. 아, 소프트는 전혀 그 위에서 미끄덩미끄덩 거리기만 하지 지워지지가 않아요. 약간 이렇게 지저분한 게 묻기만 하고 전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라인펜 또 혹시 지워지나 해서 가져와 봤어요. 한반 정도는 지워지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지워집니다. 근데, 아, 여기 선이 있었구나는 조금 확실히 보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소프트 지워볼게요. 네, 소프트는 꿈쩍을 안 하네요. 거의 지워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재료 실험을 해본 결과, 연필은 소프트심이 더잘 지워지고, 나머지는 하드심이 더잘 지워집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점은 수채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지워진다. 그래서 수채화도 하고 여러 가지 재료 다루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구입하셔도 꽤 쏠쏠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버카스텔 지우개 펜슬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